아이고 어찌고 따신 여자분 나오셨네. 인사하세요. 랩을 사랑하는 흰머리 소녀 최병주입니다. 불다리 잡아 올려드리겠습니다.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한 하시는 의미를 알겠습니다. 예, 정말 대단한 분이죠.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뵙는 모습이 아, 참 멋쟁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금년에 어떻게 되셨어요? 된 모레가 70입니다. 69. 아이고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내일 70이 모레도 아니고 내일이 70이신데 아니 공따리 잡아라 이런 노래를 불러요. 예. 무슨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잘못된 만남 김건모 씨의. 이야, 이건 감동이다 감동. 자 잘못된 만남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. 박수 주십시오. 네. 한번 돌아봅시다. 부끄러운 만남이 있을 오늘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올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거는 나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다시 않으세요? 할만합니다. 아, 할만하시대요? 할만하시대. 아, 요새 뭐 나이야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 벌써부터 했잖아요, 우리가. 네, 그렇죠. 왜 100세 시대 사는데 뭐 그죠? 네, 그러면요. 이제 초입시지 네. 한창 때죠, 뭐. 아니 근데 무슨 악기를 또 가지고 나오셨어요? 네, 제가 좀 색소폰을 좀 합니다. 아, 색소폰도. 아, 이거 저 관악은. 관악은 여자분들이 힘든데. 그러면 색소폰 솔로를 좀 한번 들어봐야죠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아유, 고맙습니다. 예, 마이크 좀 대주세요. 네, 마이크 대주세요. 네, 네, 제가 대드릴게. 히.
자신을 가지시라고. 이분은 하시는데 왜 못 하세요? 나만 참, 요 마이크 좀 잡으시고. 어디 저 악기 저 좀 줘보세요. 하나 참 이거. 나 참. 대단하십니다. 들으셨죠? 예. 뭐죠? 아, 정말. 재봉아 수고했다. 네, 감사합니다.